고양 오리온과 서울 삼성의 4강 플레이오프 5차전 경기로 인사드리겠습니다. 4강 플레이오프 5차전 오리온의 선발 라인업입니다. 허일영, 문채정, 김진유, 에런 헤인즈, 이승현 선수 출발하는데요. 반면 이상민 감독은 오늘 이 5명의 선수를 선택했습니다. 임동섭, 문태영, 주희정, 김준일, 리카르도 나틀리코. 자, 임동섭이 이때 확정이 된 상황인데 과연 오늘 경기를 통해서 김준일과 함께 캠프전도 확정 지을지 궁금해지는 대목입니다. 네, 오늘 반드시 이겨야 임동섭 선수가 조금 더 게임을 더 하고 군대에 갈 수 있습니다. 그렇죠. 삼성의 공격으로 5차전 시작됐습니다. 라틀리포 첫 번째 슛 깔끔하게 성공해냈습니다. 자, 이제 오리온은 라틀리포 선수가 볼을 잡으면 더블팀을 할 텐데 라틀리포 선수가 얼마만큼 더 지혜롭게 대처하느냐가 삼성의 외곽슛 찬스까지 이어질 수가 있습니다. 예. 오늘도 문태영, 문태정 형제 대결이 1쿼터부터 펼쳐지고 있고요. 오리온의 첫 번째 공격 헤인즈의 움직임 좋아합니다. 이승현의 어시스트입니다. 1쿼터 시작하자마자 정말 기분 좋은 어시스트와 멋진 덩크로 출발하는 오리온의 공격이었습니다. 2차전 패배 때만 하더라도 다시 고향으로 과연 이 시리즈가 올 수 있을지는 굉장히 가능성이 낮았던 오리온의 입장이었는데요. 그렇습니다. 지금 이 플레이처럼 장신 포드들끼리 호흡도 맞아들고 예. 외곽슛이 살아나기 때문에 오리온이 5차전까지 경기를 끌고 올 수 있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라틀리포, 하인즈 이 최고의 외국인 선수 대결을 펼치는 두 선수가 먼저 득점 올렸습니다. 네, 라틀리포의 삼성 이라면 또 헤인즈의 오리온이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예, 주희정 인바드 패스 김준일 선수가 잡았습니다. 역시 입대가 확정된 상황이고요. 이승현 슬시도 이겨내는 삼성이에요. 임동섭 헤인즈 좀 다가와서 두 점 인앤아웃 대박 김준일을 잡았습니다. 임동섭의 슛감이 아직까지 좀 출발 상황에서 회복이 되지 않는 모습인데요. 임동섭 선수가 1쿼터부터 좀 부담이 많이 있는 것처럼 몸에 힘이 잔뜩 들어간 모습이에요. 문태정 트래블링 바이올레이션 동생의 수비를 이겨내지 못했습니다. 문태정 선수가 페이크를 쓰는 과정에서 숏발이 끌렸기 때문에 트래블링이 지적됐습니다. 예, 형제 간의 맞대결이 4강 플레이오프에만 5경기째 펼쳐지고 있어요. 오늘 5차전답게 양팀이 진짜 예. 경기 초반부터 뜨거운 승부를 보이고 있네요. 예, 2대2 동점 상황으로 출발하고 있고요. 바로 이 과정이었습니다. 문태영의 수비인데 이 순간에 네, 트래블링이 많네요. 네, 스텝의 움직임이 있었고요. 주희정 스크린 받고 그러나 김진유가 끝까지 쫓아가고 있습니다. 4강 플레이오프를 통해서 김진유의 패기 넘치는 옷도 상당히 인상 깊게 전해지고 있고요. 트래블링이군요. 라틀리프의 턴오버입니다. 자, 지금은 이승현 선수가 수비를 잘한 부분이 라틀리프 선수를 왼쪽으로 잘 몰았기 때문에 라틀리프가 어색한 왼손을 사용했기 때문에 예. 본인도 모르게 트래블링이 나오고 말았습니다. 이런 점은 철저하게 준비를 하고 나온 이승현 선수예요. 그렇습니다. 역시 라틀리프의 맞대결 오늘도 뜨겁게 출발하고 있습니다. 허일영 문태종 이승현에게 허일영이 움직여주는데요. 헤인즈를 선택합니다. 들어가는 과정 슛 동작 이전. 아, 지금도 자, 글쎄요. 트래블링 불렸습니다. 헤인즈 선수가 원투 스텝 이후에 돌파 과정에서 페이크를 쓰고 또 축발이 또 끌렸기 때문에 예. 지금도 트래블링이 주어졌네요. 시작부터 뜻밖의 트래블링이 더욱더 많이 축적되고 있는 양팀인데요. 초반부터 트래블링이 많이 나온다는 이유는 예. 그만큼 선수들도 부담을 많이 갖고 마음이 또 급하다는 또 얘기입니다. 예. 헤인즈 파울. 아, 지금 이종현 선수도 최준용 선수가 이 경기를 관람하러 이곳을 찾아줬습니다. 오늘은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관심이 있는 예. 5차전입니다. 본인들이 가장 또 서고 싶었던 그 무대일 텐데 이제는 또 형들의 플레이를 이렇게 지켜보게 됐습니다. 주희정 김준의 타이탄 수비. 아, 김준의 선수 주희정의 얼굴을 가리는 수비를 했었고요. 문태중의 파울. 첫 번째 개인 반칙 일단 동생을 막하는 과정 먼저 파울을 범했던 문태종 선수입니다. 재밌는 게 주희정 선수는 리그에서 나이가 가장 많은 포인트 가드 예. 그다음에 김준우 선수는 리그에서 가장 나이가 어린 포인트 가드. 그렇죠. 베테랑 주희정을 타이트하게 또 압박하는 김준일의 수비가 이어지고 있고요. 문태영 대각치점 두 점 짧았습니다. 리바운드 김준일 두 명 사이 골밑 슈퍼플레이. 지금은 문태종 선수가 김준일 선수를 막고 있었기 때문에 김준일 선수가 리바운드를 잡기가 조금 더 수월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 4대2의 스코어. 헤인즈 임동섭이 앞에 있습니다. 헤인즈 스틸시도 임동섭 파울. 자, 임동섭 선수도 지금 수비에서 보시면 알겠지만 헤인즈 선수가 왼쪽을 너무 즐겨하기 때문에 오른쪽으로 오는 모습을 볼 수 있었거든요. 예. 아마 이런 단점들을 얼마만큼 또 잘 이용하느냐가 오늘 또 승부의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예. 헤인즈를 마크했던 임동섭의 수비 첫 번째 게임 반칙입니다. 김진유
왼쪽 이동하면서 패스아웃 헤인즈 손에 입김을 불어넣었어요. 그리고 돌파를 시도합니다. 두 점 시도 자유투 두 개. 이번에 김준일의 타우리프. 헤인즈 선수의 저 왼쪽 돌파는 정말 알면서도 못 막을 정도로 아주 완벽한 능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헤인즈 선수의 판박이 아들이 여기 있군요. 네. 근데 네. 저 지금 얼굴만 봤을 때는 아빠보다는 엄마를 많이 닮은 것 같아요. 네. 네. 자 일단은 왼쪽을 파고 들었던 헤인즈 김준일의 파울이었습니다. 아쉬워하는 김준일. 헤인즈 첫 번째 자유투 성공합니다. 바로 오늘은 헤인즈의 이 아내와 아들이 함께 경기를 보고 있는데요. 아 지금 아버지 자유투를 보는 그 순간을 이렇게 또 눈 안에 담고 있습니다. 나이가 어린데 어느 정도 또 농구를 볼 줄 아는 포인트가 있어요. 예. 자유투를 쏘니까 놓치지 않았고요. 자유투가 끝나니까 네,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사탕 빨아먹는 데 있네요. 네. 자 4대4 동점입니다. 김준일 조이자 라틀리프 역시 이승현이 마크합니다. 문태정의 도움 수비를 피했고 문태영에게 전달됐어요. 석점 짧았습니다. 그럼 뭘? 아웃오바운즈 오리온의 공격. 자 지금 문태영 네. 선수의 슛이 불발은 됐지만 라틀리프 선수가 무리하지 않고 상대의 더블팀을 잘 이용해서 외곽을 봐줬기 때문에 이런 찬스를 3점은 반드시 성공해야만 경기를 조금 더 쉽게 이끌고 갈 수 있습니다. 라틀리프를 활용한 득점과 라틀리프로부터 파생된 공격이 사실 1, 2차전 승리의 원동력이었던 삼성이었는데요. 라틀리프 선수가 얼마만큼 인내력을 가지고 계속 외곽 찬스를 가지냐는데 예. 어쨌든 초반에는 라틀리프 선수가 잘해주고 있습니다. 헤인즈 두 점 깔끔합니다. 3차전부터 헤인즈 몸이 풀렸습니다. 오늘도 좋은 출발 보이고 있는 헤인즈고요. 4차전도 사실 1쿼터에만 득점을 몰아쳤던 에런 헤인즈입니다. 바운스 김준일 그러나 블록샷 풋백플레이 라틀리 1쿼터부터 양 팀의 팀 컬러가 완벽히 나오는 게 보이죠. 오리온은 헤인즈 선수가 지금 득점을 전부 해주고 있고 삼성은 특히 리바운드가 살아나면서 차곡히 득점을 올려주고 있습니다. 라틀리프가 그 역할을 해줬었고요. 또 한 번 헤인즈 이번엔 짧았어요. 직접 살려냅니다. 6대6 득점 골밑 김준유 페이크 위에 빠르게 두 점 성공해냈습니다. 가세 선수가 플레이오프에서 제 컨디션이 아닌 상황에서 오리온의 지금 김진우 선수의 활약은 정말 가뭄의 담비 같은 그런 활약입니다. 그렇죠. 김진우 선수가 이 3쿼터 그렇기 때문에 바셋이 흔들릴 때 최승 감독은 3쿼터에서 김진우 카드 꺼내 들었었고요. 그렇죠. 헤인즈의 블락차 그러나 라틀리프가 골밑에서 집중력을 발휘했습니다. 헤인즈 선수가 블락에 참여를 했기 때문에 라틀리프에게 또 손쉬운 리바운드 찬스가 났었습니다. 예. 다시 주의적인 리드해줍니다. 앞에는 루키 김진우 라틀리프 더블팀 반대편 걸렸어요. 아웃오바운드 삼성의 공격권입니다. 자 오리온에서는 지금 라틀리프 선수가 볼을 잡으면 베이스 라인으로 라틀리프 선수가 돌아가게끔 더블팀을 하거든요. 예. 공격자를 베이스로 포스트맨이 베이스로 돌아가게 한다면 시야가 좁아지기 때문에 지금 그 부분을 이용하기 위해서 의식적으로 계속 라틀리프를 베이스 라인으로 몰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 점을 또 어떻게 활용하게 될지 일단 문태영이 잡았습니다. 김준일 자이트라인 부분 두 점 들어가지 않았어요. 리바운드 이승현. 네, 골밑에서 이승현과 라틀리프의 그 골밑 전쟁도 오늘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정말 무기만 없이 정말 전쟁이 다름없네요. 예. 8대6 오리온이 두 점을 앞서 있습니다. 이승현 김진유를 호출했습니다. 정면에서 스크린 받고 김진유 이승현 원거리 두 점 길었어요. 리바운드 주희정입니다. 문태영까지 전달됐습니다. 왼쪽으로 이동하는 문태영 이승현의 수비 주희정 쏘지 않습니다. 멈칫거리다가 석점 불발. 주희정 선수가 앞선 4차전까지도 결정적인 석점을 가동했었는데 이번엔 김진우의 골밑 2점입니다. 네, 헤인즈 선수가 돌파 후에 무리하지 않고 또 골밑에 달려들어오는 김진우 선수를 굉장히 잘 봐줬네요. 예. 김진우 선수가 이렇게 많은 활동량을 또 특이 있게 보여주고 있는 이런 4강 플레이오프인데요. 그리고 신인답지 않게 어느 정도 또 여유도 있는 모습이에요. 예. 문태영 멈춰 섰어요. 골밑으로 전개했고 2점 라틀리 그 과정 문태종이 넘어져 있습니다. 지금도 문태영 선수가 골밑에 라틀리프 선수의 그 좁은 공간을 굉장히 잘 봐줬고요. 예. 또 삼성 선수들이 한 가지 알아야 될 부분은 스크린을 걸고 픽앤롤을 시도하면 오리온은 지금 김진우 선수를 제외하고는 나머지 장신코드가 전부 스위치를 하기 때문에 예. 2대2 공격이 좀 다소 무의미하게 돌아갈 수 있습니다. 예. 그에 앞서 헤인즈 어시스트 김진우의 이 백도어 커디 플레이가 있었습니다. 이승현
문태종을 바라보는데 그 과정 문태영의 파울이었습니다. 자, 지금도 문태종 선수가 슛찬스 하나 만들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움직임을 가져갔거든요. 예. 저런 움직임이 살아나야만 또 오리온의 장기인 외곽슛이 또 쉽게 살아날 수 있다고 봅니다. 예. 바셋이 굴뚝이 생각에 빠진 채 코트를 바라보고 있는데요. 바셋의 역할 오늘 경기 어떨지 또 물음표가 달리고 있습니다. 헤인즈 먼 거리 도전 길었습니다. 리바운드 문태영. 네, 4분 10초가 남은 상황. 오리온은 팀 파울 4개, 삼성은 팀 파울 3개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라틀리 빠른 패스 옵 주의전 이번엔 어떨까요? 석점 실패. 탭아웃 탭아웃 라틀리프가 군요. 그리고 골밑 도전 여지없습니다. 라틀리프 선수는 옛날에 저희가 축구에서 골키퍼 잘 보는 사람한테 거미손이라고 그러잖아요. 라틀리프 손이 오늘 거미손이네요. 약간 네. 좀 자석 같은 느낌이 네, 볼이 계속 들어서. 걸려들고 있어요. N극과 S극의 느낌이 있었는데요. 이승현 10대 10 동점 상황. 역시 팽팽한 5차전 출발입니다. 헤인즈 크로스오버 문태영의 수비 이승현의 선택 석점 불방 주의정이 잡았습니다. 역시 라틀리프의 선곡 전환 위치를 헤인즈가 막았던 상황이고요. 문태영 두 점 들어가지 않았으면 티빈 이마저 빗나갔어요. 리바운드 임동석 김준일 티빈 일단 실패했습니다. 라틀리프 김준일에게 턴오버. 일단 라틀리프가 오늘은 팀 동료를 먼저 선택하는 그 패스팅의 빈도도 소반이 높습니다. 네, 그것도 그렇고 삼성 선수들의 공격 리바운드를 잡고자 하는 의지도 굉장히 높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헤인즈 네. 김진유 석점 왼쪽으로 빗나갔습니다. 리바노 라틀리프 손가락 하나를 펼쳐 보이고 있는 주의정 선수입니다. 양 팀이 정말 팽팽한 경기력이네요. 10대 10의 스코어가 그 점을 또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새끼 손가락을 펼쳐 보였던 주의정 어떤 패턴의 삼성 공격일지 김진유 라틀리프에게 골밑 빠르게 두 점 자유투까지. 자, 지금처럼 라틀리플 선수를 저렇게 골밑에서 쉽게 잡게 한다면 드리블도 필요 없을 정도로 정말 간단하게 메이드를 할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예. 오리온 입장에서는 경기 초반부터 라틀리플을 자꾸 밀어낼 필요가 있겠습니다. 역시나 삼성 입장에서는 라틀리프에게 이렇게 패스가 제 타이밍에 들어가는 부분이 1차적으로 중요했잖아요. 네, 저렇게 림과 가깝다면 라틀리프 선수는 정말 드리블도 연결하지 않을 정도로 간결한 움직임이 있기 때문에 예. 조금 볼을 어렵게 잡게 할 필요가 있는 오리온의 디펜스입니다. 삼성은 김태술 선수가 오리온은 장재석 선수가 투입됐습니다. 그리고 바셋이 함께 출격한 고향 오리온. 자, 일단은 2분 36초 남은 1쿼터를 헤인즈 대신 바셋 카드로 대체하고 있는 슈슨 감독입니다. 전통 센터가 없는 오리온의 라인업에서 또 장재석 선수가 이번 플레이오프에서 굉장히 좋은 활약을 해주고 있습니다. 네. 이상민 감독도 라틀리프에게 휴식을 주고 크레이그 처음으로 투입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경기 크레이그와 바셋 선수의 또 활약에도 크게 영향이 달려있거든요. 네. 어떻게 보면 이 턴오버와 연관졌을 때는 자칫 불안 요소가 될 수 있지만 그만큼 이 선수들이 폭발해준다면 팀은 승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1, 2차전 승리를 할 때 바셋 선수를 이렇게 버리는 수비가 어느 정도 효과를 봤던 삼성인데 그렇죠. 과연 5차전에도 어떤 수비를 펼칠지도 한번 잘 지켜봐야겠습니다. 그 바셋이 볼을 잡고 있습니다. 문태종 샤클라 5초 장재석의 패스가 강했습니다. 턴오버. 지금은 문태종 선수의 패스가 너무 셌기 때문에 장재석 선수가 잡기가 힘들었습니다. 사실 장재석 선수도 이번 시리즈 3, 4차전은 골밑에서 또 알토랑 같은 역할을 해왔습니다. 네, 또 그리고 4차전에서는 정말 중요할 때 득점도 올려주면서 아주 알토랑 같은 활약을 펼친 장재석 선수입니다. 그렇죠. 그 버거비터의 짜릿함을 맛봤던 장재석이고요. 문태영, 문태종이 앞에 있습니다. 페인트점 근처 스텝백 그리고 두 점 짧았어요. 리바운드 바셋. 자, 헐리오가 충격이 있었지만 일단 살려냈어요. 그쪽에서 김태수의 케인 성공. 자, 이후에 이승현의 파울. 오히려 이승현 선수가 좀 굉장히 통증이 예. 있어 보이는데요. 목 부위를 부여잡고 고통스러워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바셋 선수가 볼을 빨리 뿌리지 않았기 때문에 예. 이런 상황이 생긴 거거든요. 이승현 선수가 상당히 고통스러워하고 있어서 쉽게 일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뒤쪽에서 김태술의 간결한 스틸 시도가 있었고요. 네. 지금 저렇게 좁은 상황에서 볼을 오래 갖고 있을 필요는 없는 바셋 선수였는데 예. 아, 지금 문태영 선수와 충돌 과정에서 목이 살짝 뒤로 제껴졌거든요. 그렇네요. 문태영과의 이 충돌 아, 이때 목 쪽에 충격을 입었던 이승현입니다.
예상치 못하게 저렇게 충격이 있으면 선수가 준비할 시간이 없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통증이 또 굉장히 많이 느껴집니다. 예. 이승현의 파울이 쳤고요. 이후에 이승현 선수 일단 다행스럽게 자리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승현 선수의 지금 이 부상이 또 굉장히 변수로도 작용할 수 있는 오리온이네요. 예. 충격을 입었던 이승현 선수고요. 일단은 최승 감독은 이승현 대신 김동욱 선수를 투입하고 있습니다. 자, 글쎄요. 이 상태를 저희가 하는 대로 다시 소식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욱을 부여잡고 들어가는데 이승현이 이 공백 시간이 오늘 경기 길어진다면 오리온은 불리할 수밖에 없겠는데요. 그렇습니다. 골밑에서 묵직하게 활약을 해줄 수 있는 선수가 없기 때문에 예. 공격과 수비에서 큰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보입니다. 자, 일단은 공격 처치를 받고 있는 벤치의 이승현이고요. 김태술 첫 번째 자유투 길었습니다. 김태술 선수가 현재 몸 상태도 완벽치는 않다고 전해졌습니다. 김태술 선수도 지금 무릎에 연골 쪽에 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예. 많은 통증을 안고 경기에 임하고 있거든요. 예. 그 부분이 김태술 선수를 조금 자꾸 몸을 무겁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자유투 놓쳤어요. 그러나 오펜스 리바운드 김준희 펌페이크 이후에 그러나 허영이 막았습니다. 다시 잡는 김준희. 문태영 손에 걸렸습니다. 살려내는 크레이. 샷클락 5초. 김준희 와이드 오픈. 석점 불발. 리바운드 문태종 그리고 그 과정 루즈볼 파울을 범했던 크랙입니다. 자, 삼성은 이제 팀파울에 걸렸고 다음부터 자유투가 주어지겠고요. 예. 김준희 선수가 3점 슛을 실패했지만 지금 많은 공격 리바운드를 1쿼터부터 잡아주고 있거든요. 김준희 선수의 저런 적극적인 공격 리바운드가 오늘 삼성에게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김준희 선수가 오펜스 리바운드만 4개를 기록하고 있는 1쿼터입니다. 리바운드 11대6 삼성이 앞서 있고요. 문태종 장재석 코너 쪽으로 이동했고 2점 불발입니다. 리바운드 툼. 아, 이동혁이 잡아냈습니다. 이동혁과 함께 교체 투입된 삼성이고요. 1분 14초 남은 1쿼터입니다. 스트라이크. 문태종의 수비. 패스아웃 문태영. 다시 크레이그에게. 페인트전을 공략해보는 크레이그 2점 불발. 풋백 플레이는 성공해냈습니다. 자, 지금 크레이그 선수가 포스트업 할 때는 오리온이 더블팀을 가지 않았거든요. 예. 과연 이 수비가 의도된 건지 아닌 건지도 한번 또 잘 지켜봐야겠네요. 네, 박신영 아나운서가 체크를 해줬는데요. 이 뒤로 목이 살짝 젖혀졌던 상황인데 쉬면 괜찮다고 하고요. 오늘 여기 다시 곧 투입이 된다고 합니다. 오리온에서는 정말 다행인 상황이네요. 네, 다행히 큰 무상은 아니었습니다. 자, 한 차례 또 김태술이 바셋을 향한 스틸 시도가 있었고요. 김동욱 마운트 패스 바셋 포스트업 탄력 있게 올라갔는데 2점 빗나갑니다. 리바운드 크레이. 김태술 살려냅니다. 템포를 조절하는 김태술. 크레이 문태용까지. 또 한 번 문태종과 크레이인데요. 포스트업을 준비합니다. 힘이 느껴지는 크레이. 두 번의 스텝. 아, 김태술의 움직임을 살려냈던 크랙입니다. 외곽에서만 빼줄 줄 알고 외곽만 준비했던 오리온이 김태술 선수의 커팅을 전혀 예측하지 못한 모습이네요. 네, 크랙의 어시스트 김태술의 오늘 여기 첫 득점 17대 12 되자 실승 감독이 먼저 작전 시간 요청했습니다. 아무래도 다시 한번 1쿼터의 점수가 벌어질 수 있기 때문에 선수들을 다시 한번 집중력을 키우기 위해서 실승 감독이 작전 타임을 부른 것 같습니다. 네, 7점 차로 벌어진 상황. 자, 실승 감독은 뒷선잡을 당하지 않기 위해 어떤 작전을 이어갈지요. 자, 역시 치열한 승부가 이 초반부터 펼쳐지고 있습니다. 10대 10 이후에 삼성만 7점을 연속해서 득점을 했습니다. 그 7점 안에는 공격 리바운드가 있었기 때문에 손쉽게 골밑슛을 올렸기 때문에 이 점수차가 벌어진 걸로 볼 수 있겠습니다. 예. 역시 리바운드도 14대6 김준일 선수의 오펜스 리바운드 4개를 포함해서 삼성이 제공권 싸움에서는 앞서 있어요. 그렇습니다. 지금 김준일 선수를 맡고 있는 선수가 문태종 선수. 문태종 선수가 지금 높이에서 약점이 있기 때문에 예. 계속해서 김준일 선수에게 공격 리바운드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오리온이 첫 역사에 도전하는 그 기록이 바로 이 자막으로 설명됩니다. 0% 대 100% 역대 4강 플레이오프 1, 2차전 패배팀이 챔프전에 진출한 적은 단 한 번도 없었고요. 19번 모두 2연승의 팀이 챔프전에 올라갔습니다. 아, 그러면 오늘 오리온이 승리한다면 또 새로운 역사를 쓰는 오리온의 또 경기력이네요. 그렇죠. 앞서 KGC도 1, 2차전을 따낸 이후에 3차전도 승리를 거두면서 챔프전에 올라가 있고요. 그렇죠. 보통 상식적으로도 1, 2차전을 따낸다면 후가 유리하다고 보는데 지금 예. 반격에 성공한 오리온입니다. 챔프의 맛. 바로 오리온 최근 마지막 챔프전 진출은 지난 봄이었습니다. 4승 2패로 KCC를 제압하면서 오늘
오랜만에 우승컵을 들어 올렸는데요. 오늘 승리한다면 두 시즌 연속 챔프전 진출. 반면 삼성은 2008-2009 시즌 준우승 이후에 오늘 승리한다면 8시즌 만에 챔피언 결정전 무대에 오르게 됩니다. 삼성은 정말 오랜만에 챔프전을 또 기다리고 있습니다. 당시 또 선수로 준우승을 경험했던 이상민 감독이잖아요. 그렇죠. KCC에서 트레이드 이후에 또 삼성의 갈증이었던 또 포인트가 그 부분을 완전히 해소시킨 이상민 감독 전 선수였죠. 그렇죠. 오리온이 이제 정재홍을 투입했습니다. 마지막 공격을 준비하는데요. 김동욱 장교석이 빠져나옵니다. 스크린플레이 원활치 않아요. 장교석 불명사 이초남 상황 파울. 팀 파울에 걸려있는 삼성입니다. 지금 자책감을 샤클하게 걸릴 수 있었는데 또 장재석 선수가 파울을 잘 얻어냈다고 볼 수 있겠고요. 예. 삼성 입장에서는 시간을 다 쓴 상황에서 파울을 범했기 때문에 정말 아쉬운 장면이네요. 예. 이 순간인데요. 샤클하게 1초 정도가 남았는데 크랙의 파울이었습니다. 네, 볼을 친 다음에 팔을 쳤기 때문에 완벽한 파울이 맞습니다. 예. 장재석 선수는 슛 동작이라는 어필을 했는데 이미 팀 파울에 걸려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러나 잘 들고 실패하는 장재석입니다. 초반 이 삼성이 김태수 선수 자유투를 못 놓쳤었고요. 이 초반에 양 팀의 선수 자유투 라인을 섰을 때 좀 흔들리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장재석 선수나 김태수 선수가 벤치에 앉아있다 들어왔기 때문에 예. 다소 좀 몸이 덜 풀린 걸로 보이네요. 두 번째 자유투 성공합니다. 이제 1쿼터 2.2초 남았습니다. 멀리 던져줬어요. 김태수! 이 레이업이 림을 통과하지 못했습니다. 17-11 삼성이 6점을 앞섰던 1쿼터입니다. 삼성이 6점을 앞섰을 이유는 바로 공격 리바운드가 있었기 때문에 안정된 경기 이력으로 6점을 앞선 걸로 보입니다. 네, 1쿼터는 삼성이 앞섰습니다. 2쿼터는 어떤 승부가 기다릴지 잠시 후에 이어드리겠습니다.